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서천에 있는 그 비인 해변에서 캠핑을 하고 왔습니다. 아, 본래는 그 섭씨도를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티켓팅을 하는 과정에 일기예보상 그 나올 때는 바람이 좀 예상돼 있어서 배가 결항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취소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들리는 그 비인 해변에서 캠핑을 하고 왔습니다. 덕분에 그 날씨가 좋아가지고 좋은 그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.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삽시도로 들어가려고 예매를 했었는데 대천항에 와가지고 티켓팅을 하는데 나오는 날 바람이 불어서 결항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빈 해수욕장 와 있는데 아주 좋네요. 오전 중에 원래 그냥 구름이 끼고 그랬는데 날씨가 이제 오후 되면 화창하게 개거든요. 구름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은 간조 시간대라 물이 다 빠졌거든요. 한 6시쯤 넘어서 만조인데 물때가 깊이 안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 제일 상단에다가 백사장에다 텐트를 쳤습니다. 낙지볶음에다가 소주 한잔 하고 그래가지고 10분 정도에 일몰 시간이니까 6시쯤 돼가지고 일몰 찍으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낙지볶음에다가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좀 심하게 부네요. 달콤하네. 아이고. 라면 사리를 해가지고 낙지볶음에다가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맵더라고요. 좀 매워가지고 이 사리를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낙지볶음만 해서 먹은 게 좀 매워가지고 사리를 넣어서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먹어볼까요? 라면 사리를 넣으니까 간이 딱 맞아. 맛있다.
근데 눌러붙으니까 이제 불을 좀 끄고. 맛있다. 아우, 기가 막히네. 아우, 살릴 넣었던 해요.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
밥이 잘 됐습니다. 파도 소리 들어가면서 바다 풍경 바라보고 식사를 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아침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요. 어제 낮에는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침에는 아무도 없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진 좀 찍고 그리고 식사하고 차 한잔 하는 중입니다.